할렐루야. 오늘도 뜨거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위에 계신 우리 성도님과 반갑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주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오늘도 주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변치 않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헌곡에 가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살까요? 주 사랑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도우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또 인도해 나가십니다. 주 사랑이 나의 힘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곳까지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은 그곳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이 주의 사랑 나를 드시며 언제까지 지키시나요?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안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대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 주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
주님의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그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함께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깊은 자리, 나 힘으로는 갈 수도 없는 그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우리를 붙드시기에 오늘도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모임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나와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에 만족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순서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주님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찾아와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하고 우리의 들을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 충만함을 더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으시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찾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날 저희들 이렇게 불러 모아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들은 연약하여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지만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오늘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내가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은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내 신앙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내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성옥 사모님 오늘 수술하러 병원에 가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모든 수술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온전해져서 태어나며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달려갑니다. 수술 받는 그 과정 속에서도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생각과 모든 것에서 두렵게 하고 겁나게 하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써있는데요,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명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70이요 간거라면 80이라도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니라 라고 시편에서는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도살할 양과 같은 삶이 우리들의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죽음을 향하여 끌려가는 인생인 것 같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참 평소 때는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은데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가는 그 입장에서 어떨까요? 저희들이 같이 아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하면서 격려할 수 있지만, 수술실을 간호사가 그 끌고 갈 때 그 차가운 수술실 그 위에 딱 누워 있을 때 그 기분, 아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냥 뭐 적당히 이길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못 박아주는 것을 보게 돼요. 아 이게 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냥 도살장과 끌려갈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아 조금 위안이 된다, 격려가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적당히 이긴다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참을성이 참 많으신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뭐 몸이 아파도 병원을 잘 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 맹장이 터져서 막 여기 저기 막 다 번졌는데도 너무너무 그냥 참고 참다가 갔는데 이제 모든 데 다 퍼지신 거예요. 아마 아프고 힘든데 이제 그러고서 이제 혼자 병원에 가셔서 혼자 수술실에 가신 거예요. 아무도 가족도 모르게. 근데 이제 가시는데 제가 나중에 수술실에 수술이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찾아가니까 아들아 내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 천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힘이 됐다. 그거를 읽고서 너무 힘이 돼서 힘나서 수술 받고 왔다. 그게 뭔지 좀 알아가지고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수술실 들어가는 그 앞에 가서 무슨 글귀가 써있나 해가지고 가서 봤어요.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병원을 여기저기 다녀봐도 성경 구절이 없어요. 없는데 참 하나님이 그 순간 보여주셨는지 그 성경 구절을 딱 보고 아버지가 힘을 내서 도살할 양과 같은 그 수술실에서 힘내서 수술을 받고 왔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아 우리들의 인생은 돈이 많은 것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말씀 한마디, 정말 도살할 양과 같이 수술실에 들어가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우리들의 고독함, 외로움, 쓸쓸함, 그런 삶 속에서 넉넉히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끊을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제가 사람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게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거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애경그룹의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킵시다 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는데, 뭐 보험을 들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합시다 이것도 아니었고, 뭐 열심히 살아서 세상을 아름답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서로 이렇게 인사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세상에 물질로 채워질 수 없는 사람의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억만금을 다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외로움, 또 만족함이 없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이 예, 막 기쁘죠. 막 굳이 뭐 돈을 주지 않아도 이게 돈 들지 않잖아요. 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해도 이야 진짜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이런 걸 느껴지는데 우리의 삶에 참 만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여인이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그 허한 마음, 목마른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서 다섯 남편을 우와 점점 부자들과 결혼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섯 남편을 만났는데 다섯 남편을 만났는데도 목이 말라서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여섯 번째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그 여인의 상태를 보여주듯이 대낮에 물을 뜨러오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면서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대화를 걸며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사랑을 주겠다라고 해요.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 이런 삶이 있구나. 아 우리는 그냥 적당히 그냥 괜찮아요. 그냥 잘 살고 있어요. 이 정도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삶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를 영생하도록 소산하게 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짠짜자잔 우리 그 저기 우리의 마음에 사막과 같은 우리 마음에 꽃동산이 되고 꽃이 피고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냥 그 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하나만 딱 붙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 자인지 그것만을 딱 누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없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삶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충분하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을 만족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벌어보고 많이 건강을 위해서 약도 많이 먹어보고 다이어트도 해보고 얼굴도 이쁘게 고치기 위하여 이쁘게 고쳐보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전도서 말씀을 한번 같이 보이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니라. 우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명의 자녀를 낳았으니까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고 이 세상에서 자녀는 화살통에 화살촉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래오래 살았대요. 건강했대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만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만족한데 한 가지가 삐끗나면 그것 때문에 불행해요. 그것 때문에 억울해요. 그것 때문에 답답해요.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지 못하다. 그래서 실제로 오버스펜드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하고 이 책을 한번 봤어요. 이거는 뭐냐면 six-figure 인컴이 있는 분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어떤 행동을 많이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기록한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1년에 40만 불이 적게 버는 분들이셨어요. 1년에 40만 불이면 얼마인지 저는 계산이 잘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버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의 3분의 2가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을 이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없어서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이 말을 3분의 2가 1년에 40만 불을 버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저는 부족해요, 저는 없어서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함이 없구나. 이 세상에 지하에 살면 1층에 살고 싶고, 1층에 살면 2층으로 가고 싶고, 2층에 살면 더 넓은 평수에 가고 싶고, 화장실 두 개면 세 개짜리 가고 싶고, 이게 사람이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재산을 갖고 싶어서 무덤까지 관에까지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니까 관에 딱 넣으니까 뭐가 자꾸 생겨요? 도굴꾼들이 생기는 거예요. 도둑들이 와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막 다 훔쳐가요. 하나도 못 갖고 가요. 하나도 못 갖고 가요. 만족해 보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좀 행복해 보려고 돈을 많이 벌어보고,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로 내가 살아보려고 자녀들도 많이 낳아보고, 건강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도 해보지만 그것은 영혼의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 뭐 하나만 삐끝나면 거기서 끝나버려. 만족함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왜 또 만족함이 없는가? 두 번째로 보면, 어떤 분들은 돈으로 안 채우고 착하게 사는 걸로 자기의 만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도서에 보니까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전도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나를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의인이 있으니. 와, 이 지혜자가 인생을 쭉 살펴보니까 아무리 의롭게 살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의롭고 바르게 살아도 그래도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냥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 가장 우리가 이 볼 때 의롭게 살았던 분 중에 한 분이 누가 생각났냐면 정약용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정약용을 찾다 보니까 이 목민신서까지 나왔어요. 이 목민신서를 쓴 저 분이 누구냐면 황인경 집사님이세요. 왜 집사님이 되냐면 목민신서 책을 출판을 했는데 너무 잘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책을 낼까 겁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참 그래요. 책이 잘 팔려도 겁이 나요. 책이 잘 팔리니까 겁이 나가지고 점등이를 찾아간 거예요. 내가 다음에 어떤 책을 내야 될까요? 이렇게 찾아가다가 결국은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되신 분이세요. 근데 그 목민심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약용은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데 적들이 둘러싸이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 옆에 이주신이라는 자가 가서 충고를 합니다. 정약용 친구죠. 친구가 이렇게 충고해요. 뭐라고 하냐면, 자네, 정약용, 자네 문제가 뭔지 아나? 자네는 보는 시험마다 장원급제를 하니 자네 주위에는 무서운 적들이 쌓인다네. 야, 공부를 잘해도 적들만 쌓이나 봐. 그러니까 이 전도서 기자가 허무하다는 게 이해가 돼요. 아, 이 세상에 참 그러면 만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정치가는 또 정약용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치용이라고 하는 정치가가 이렇게 정약용한테 얘기해요. 아, 이보게, 정치가가 호랑이 가면도 쓰고 곰으로도 가면을 썼다가 해야 할 것이,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줄곧 정직하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누가 알아주겠는가? 라고 친구인 한치웅 정치가가 정약용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정직하게 해서 뭐가 유익하냐는 거예요. 가면도 쓰고 또 다른 가면도 쓰고 그렇게 살지 뭐 그렇게 하냐는 거죠. 결국에는 정약용이 18년간을 유배지에 가서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인생을 그냥 이렇게 쭉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그냥 저희들의 인생을 볼 때 의롭게 사는 것도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운데 우리 MIT 가운데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여기서 의롭게 사는 것이 정약용 같은 예만 봐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삶은 만족함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알게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들은 이기적이고 참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부간에도 이렇게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굉장히 이기적으로 바뀌는 제 모습을 보게 돼요.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와서 설거지 좀 하세요. 와서 빨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집에 갑니다. 여보, 와서 설거지 좀 도와주세요. 빨래 좀 도와주세요. 합니다. 갑자기 2, 3일 그렇게 딱 지났어요. 그러면 갑자기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대베델교회에서 교회 사역하라고 나를 불러주셨지, 집안일 하라고 나를 불러주셨나? 그래서 저는 집안일은 아내가 하는 거야, 나는 바깥일 하는 게 남편의 역할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거 맞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아직 이게 왜 틀리냐면, 제가 바깥일 할 때 아내도 집안일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 똑같은 상황인 거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는 집안일을 같이 하는 거죠. 아내 일이 어디 있고 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같이 하는 거죠, 같이. 근데 나는 바깥일 하니까 나는 힘들고, 이거는 집안이니까 네 일이고, 그러면서 누가 더 힘드냐 가지고 싸우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더 힘들어. 아니야,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그렇게 하면은 이 다툼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정말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의 이기심이 드러나게 되더라. 아, 집안일은 내 일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지난번에 도와줬잖아. 근데 아내는 또 도와줬자라는 말이 싫은 거예요. 왜, 도와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면은 안 되는 거죠. 자,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져가지고 저만 이상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희들이 이기적이게 되고 자기만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선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고 기쁠 수 없고 넉넉히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한번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성경에서 보니까 참 만족이 있어요. 이 시를 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만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를 썼던 왕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왕은 존경을 받지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존경받는 왕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편에 보면, 시편 16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버림받은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얼마나 버림을 받았냐면, 저희들이 신데렐라나 이런 그 동화를 보면 왕자가 우리 집에 딱 왔다 그러면 그 여자들을 그 공주시키고 싶어서 촥 이쁘게 입혀놓고 다 앞에다 대령을 할 거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왕을 세울 자가 있다고 그래서 이새의 집에 딱 갔는데, 이야, 아들들을 다 삐까뻔쩍하게 멋지게 해놓고 딱 대기를 시킨 거예요. 우리 아들들 중에서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고서 쫙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한 명이 보고, 두 명을 보고, 세 명을 보고, 여섯 명을 다 봤는데 아무도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여기에 또 혹시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한 명이 있긴 있는데 막둥인데요, 저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와, 요즘 애들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는 아빠 때문에 우울증 걸렸어요. 저는 아빠 때문에 정말 삶이 다 망가졌어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렸을 때 형들은 집안에 두고 있는데 다윗은 내쫓았어요. 들판에 내보냈어요. 그 정도로 아빠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기름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인생이 잘 풀리면 좋은데, 인생이 잘 풀린 것이 아니라 사울 왕,
왕이? 나 말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사울왕이 막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도망자 신세로 삶을 살게 돼요. 거기에다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구태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아버지를 쫓아내는데 얼마나 나쁘냐 하면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나타내려고 아버지 첩들을 옥상에다가 다 눕혀놓고 거기서 아버지의 첩들을 다 범하는 일을 벌이게 돼요. 이런 인생을 다윗이 살아요. 근데 다윗이 참 우리가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어릴 땐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랑받지 못했어요. 형들한테도 미움을 받았어요. 또 자기 아들한테도 구태타를 받았어요. 근데 다윗은 참 희한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믿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이 부족하지 않고 자신은 넉넉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참된 죄의 해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가 돈으로 치장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장수의 비결, 어떤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으로 치장해 보려고 해도 치장으로 되지 않는 그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냐면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7절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걸 다 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의 1막과 2막을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아내를 만난 사건이 제 인생의 변환점이에요. 저는 참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버지는 문제집도 많이 사주시고, 학교가 먼데 한 시간 거리에 있었어요, 집에서. 근데도 맨날 학교를 데려다 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데려다 주고, 밤에 10시에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또 목 데리고 오고. 근데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도 제가 깨닫지 못하고 공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야, 지금 말하기도 너무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를 만나고 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때는 성적이 막 CD, CD, CD 막 이랬어요. CD를 잘 구웠나 봐요. 막 CD, CD 이랬는데, 아내를 만나고부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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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막 이렇게, All A 아니면 B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내를 만나고 제가 달라진 게 없는데, 저는 저일 뿐인데 아내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때부터 교회 가도 열심히 교회 생활해야지, 신앙 생활을 하도 열심히 해야지, 아내를 만나고 모든 게 바뀌어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내를 만나고 왜 그럴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긴 받았지만 아버지가 굉장히, 아버지도 객관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친구랑 있으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야, 네 친구가 더 달랐어. 이러면서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항상 비교의식과 이런 것 안에서 제가 아, 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들어줄 거야.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설교 말투가 빨라지면 그 습관이 아직도 있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건 아무도 안 들어줄 거야. 이런 생각이 저는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만큼 막 그렇게 있다가 아내를 만났는데 그냥 내가 얘기하는데 막 웃어주는 거야. 까르륵 하는 거야. 막 제가 얘기하면 다 좋대요. 그리고 저만 보면 사랑한대요.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왔는데 막 전화가 와요. 보고 싶대. 와, 이렇게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이야,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네.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네. 그거를 느끼니까 제 삶이 다 바뀌어지더라고요. 아, 나도 인생에 의미가 있구나. 내 인생에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제가 바뀌어지게 됐어요. 아, 이게 결국은 여자의 사랑만 받아도 이렇게 남자가 바뀌어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여러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알기만 해도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구나. 나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그냥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냥 내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장수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불로초를 얻어야지, 뭐 아니면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이런 거 생각하기 이전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았으면 좋겠어요. 막 우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냥 먼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을 때 우리가 먼저 변화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넉넉히 이긴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보니까, 야, 신기해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딱 받으니까요,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이 막 넘쳐요. 야,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가난한 성도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성도가 진짜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또 나눠주고,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사랑이 풍성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랑이 지금 식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받아야 돼요. 다시 그 사랑이 넉넉해져야 돼요. 두 번째를 보니까 그들이 감사와 찬양이 막 흘러넘쳤어요. 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함을 그들이 받아들이니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구나, 이렇게 보게 돼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렇게 돼요. 속사람이 풍성함을 따라 강건해져요. 야, 풍성해지니까 강건해지는구나. 막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해져요. 아하, 내 삶은 든든하다, 이런 것을 느끼게 돼요. 세 번째로는 이것도 참 신기한데요, 넉넉한 씀씀이가 돼요. 이 구절은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완전히 안 맞는 말 같잖아요. 환난과 시련이 많으면 슬퍼하고 낙심할 것 같은데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돕고 연보를 하는 것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구나. 근데 나에게 이게 없다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받기만 하세요. 받으세요, 일단. 받아야 돼요. 자, 여기서는 하박국에서는 기쁨이 넘쳐요. 이 상황은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죠.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만 계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한 번 더 하나님께 호소하죠. 하나님, 아니 이 땅을 이방인의 손에 붙여서 심판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루터기는 남겨둘 것이다. 즉 뭐냐면 이런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릴 것이고 그들을 붙들어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환난과 풍파가 와도, 아무리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주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아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아니까 기뻐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병을 이길 능력을 생기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스트럭을 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3년 동안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애들이 둘이 있는데 애들이 아직 어려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새벽에 와서 제가 기도하는데 막 원망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병을 낫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 자매도 노력하고 같이 이렇게 해왔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너리즘에 빠지는데 그때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을 줬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병이 낫기를 위해서 간구했더라고요. 세 번이나 간절히 간구했대요.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내 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기쁨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절망하고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아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 바울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 내 병이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낫는데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로 저희들은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실은 이거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하는 걸 알겠어요.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바닥을 치면 칠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그때서 알게 돼요. 나처럼 비천한 자, 나처럼 연약한 자를 나를 붙드시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비참해 봐야 내가 연약할 때 그때 그것을 알게 돼요. 그때 진짜 기쁨, 진짜 행복,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기쁨이 그 사랑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살고 100명의 자녀를 낳는 게 아니라, 의롭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것이 깨달아질 때 넉넉히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인데요,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었잖아요. 근데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요셉이 천청병력과 같은 소식을 듣는데 형들이 그 찢어진 색동저고리를 아버지한테 가지고 오더니 아버지, 요셉이 동물에게 먹혀 찢겨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 묻힌 그 색동저고리를 그 아버지한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이제 인생에 살맛도 안 나고 얼마나 그 색동저고리를 붙들고 울면서 지냈겠어요. 아이고, 내 인생은 살 의미가 없다. 아이고, 우리 요셉 보고 싶다. 우리 요셉 보고 싶다. 우리 요셉 보고 싶다. 그러면서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내다가 기쁜 소식이 들리는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요셉을 끌어안고 막 울어요. 막 울고 난 다음에 그 요셉에게 야곱이 한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얼마나 기쁘면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무 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죽었던 자들인데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살리셔서 우리를 딱 끌어안고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딱 한마디 이거예요.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일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최고로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군대에 가서 처음에 이제 연병장에서 같이 이제 그 부모님들하고 같이 인사를 하죠. 같이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연병장에서 부모님과 인사하고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딱 꺾여지면 그때부터 고참들이 막 욕을 하기 시작해요. 야, 이 10원짜리야, 20원짜리 18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때 막 외롭고 서럽고 쓸쓸하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자대 배치를 받고 자대에 딱 배치가 됐어요. 그런데 보통 자대 배치가 돼도 저희들이 편지를 쓰거나 그러기 전까지는 그 자녀가 어느 자대에 배치됐는지를 부모님들이 몰라요. 모르는데 저희 아버지 극성 아시잖아요. 그냥 고등학교 때도 그냥 새벽같이 한 시간 거리를 왔다가 밤에 또 데리고 왔다. 이렇게 정말 극성적인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소문을 한 거예요. 그냥 국세청이 그 국방부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키는 조그마신데 내가 목사인데 우리 아들이 누구 이름이 뭔데 어디냐 수소문을 하신 것 같아요. 수소문을 하셔가지고 아니 이제 막 신병으로 막 자대 배치돼서 막 신병으로 막 본부에서 막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 아버지 오셨다 그러면서 가보라는 거야. 그래서 가니까 진짜 아버지가 오신 거야. 우와, 이거 왜냐면 너무 힘들고 쓸쓸하고 외롭고 한데 아버지가 딱 온 거야. 아버지가 와서 그 매점이라고 하는 컨테이너 박스에 그냥 둘이 딱 앉았어요. 아버지랑 저랑 딱 앉았어요. 근데 아버지도 굉장히 냉철하신 분이신데 딱 앉아서 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왔어요? 아버지 어떻게 알았어요? 막 묻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딱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한 3, 4분은 아무 말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같이 딱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왜 아무 말도 못했냐면 제가 아버지 왔어요? 라고 말하면 엄청 울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말하는 새 아버지 불편 하면서 막 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또 눈물을 보면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아버지도 말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3, 4분이 지났는데 그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요. 그 시간 이후로 제가 군대 생활을 더 기쁨으로 더 잘 이렇게 감당했던 부분들을 보게 됐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 사랑을 진짜 받으면 아무리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이는 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여짐이라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냥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받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돼요. 인터미션 두 번째, 우리가 다른 것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찬양할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어린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뭘 더해서 사랑받고 더해서 더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적당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고 넉넉히 이기리라 그리고 풍성한 사랑이 넘친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연보를 하고 기쁨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질병의 순간에도 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능력이 강하여짐이라 라고 하면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에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행복을 위해서 다른 걸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행복을 위해서 내가 더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야지 내가 정말 더 많은 돈 그리고 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것에 내 행복을 두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그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의 순수한 신앙, 나의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순수한 그 하나님의 신앙의 형태들이 다시 한번 내 안에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나아가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늘 빠져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처럼 다른 것을 향하여 바라보며 다른 곳에서 내 행복을 찾으며 다른 곳에서 내 만족을 찾았다며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의 삶에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그냥 나를 향하여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보면서도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그 야곱의 고백처럼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앞에 서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저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서, 가정의 부모님들을 위하여서, 손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속사람이 강건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 느끼지 않게 하시고, 쓸쓸함 느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가정 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속사람이 강건하고, 우리의 씀씀이도 넉넉하며, 기쁨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 가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가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가정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 될 수 있도록, 우리 할머니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는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아는 손주들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은혜를 자랑함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계속하여 교회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앞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실행위원들과 중직자들과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어나는 식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송승옥 사모님, 하나님 오늘 수술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제 우리 같이 우리 베델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능력 있게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 속에 온전히 사용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면,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받아 그 사랑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외국을 위해 암으로 투병하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또 하나님 결혼을 위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앞길을 위하여, 자녀들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교회가 힘있게 전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엎드려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언제부터인가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고 기쁨이 없고 찬양과 감사가 없고 정말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이 강하여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날려가는 능력이 없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것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기보다 다른 것으로 내 만족함을 채우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만족함을 채우며 하나님의 사랑 그 얼굴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2022년 이번 하반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며 풍성한 그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쏟아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교만하여 모를 때마다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복주시고 때로는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풍성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그것으로 또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충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베델교회 가운데 바울과 같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실망 가운데 있거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낙심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